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,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아침 간절곳에 힘찬 태양처럼 올해는 코로나19로 덮인 어둠을 하루빨리 걷어내고 울산 시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. 올해 우리 시의 시정 목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울산입니다.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원대 예산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정된 경제 자유구역과 5개 특구 단지를 활성화하고 9개 성장의 다리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민생 경제 안정에 주력하려고 합니다.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창조된 울산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반영된 것처럼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울산의 DNA를 바탕으로 올해도 시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연대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